안녕하세요. 오늘은 목련을 그려볼까 합니다. 목련에는 백목련, 자목련이 있는데 먼저 백목련을 그려볼까 해요. 목련은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피고 있더군요. 개화 시기가 3, 4월에 핀답니다. 정온수로 많이 심기 때문에 봄이 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이라고 해요. 목련 자태 그 자체가 고귀하고 품 있게 보이는 이 백목련을 그리면서 봄을 만끽해 봅니다. 만개한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망울망울 함께 덩얼덩얼 붙어 있어요.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꽃부터 피더군요. 또한 목련을 살펴보면 잔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잔가지를 많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요즘 우란에 피고 있는 이 목련을 관찰하고 들어와서 그려보는 이 백목련. 왠지 고귀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죠? 여백이 있는 곳에 적당히 꽃봉오리를 그려봐요. 만개한 목련꽃 그린 다음 잔가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꽃심을 그려뒀습니다. 유난히도 꽃잎이 넓은 백목련 그리기 마친 다음 색을 살짝 넣어봤어요. 꽃봉오리에 옛 선인들, 문인 화가들이 4월이 되면 그려보는 이 백목련은 십군자에 들어간답니다.
목련, 백목련, 자목련의 꽃말이 고귀함. 자태가 우아해 보이지요? 정운수로 많이 심어서 3, 4월에는 여기저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올해는 개화 시기가 좀 이른 듯해요. 저희 집에는 이미 백목련이 피어있기 때문에 백목련을 관찰한 후 집에 들어와서 한 장 그려봅니다. 너무 이른 시기라 그래서인지 볼라비 눈 없더군요. 4월의 노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부르던 학창시절 4월의 노래를 입조리면서 그려오는 목련꽃 그리기. 꽃잎 자체가 이렇게 넓고 풍성해 보이지만 화려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고 고결하고 고귀하게 보이는 이 백목련을 보내면서 그리면서